아예 만에 10%를 넘어서면서 또 네. 시청률이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송 얼마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딱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예. 엄청나게 저희들도 아까 긴장하고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예. 미세스 카업이랑 용팔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각각 엄청난 주연들이 등장했죠. 미세스 카업 예. 같은 경우는 김희애 씨가 액션 연기에 도전을 했고 용팔이는 그 용한 돌팔이 결국 예. 주원 씨가 타이틀 롤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두 명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게 중심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미세스 카업에서 김희애 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액션 연기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어요. 멋있더라고요. 사실 우아하고 뭔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액션 연기에 딱 도전해서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고 역시 연기 잘하시니까. 사실 데뷔 이래 예. 처음으로 이런 역할을 맡아서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약간 연기 변신을 고심하셨던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작품을 만들 때 표를 네. 받았대요. 지금 요정 역할에 받았었는데 그 역할보다는 조금 약간 연기 변신을 할 수 있는 미세스 컵을 택했다는 뭐 그거가 너무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